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의 통수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 시대의 3년 기근 사건은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여호수아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도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투항하여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그 징계가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이 사울 가문 전체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다윗 왕정 시기에 일어난 3년 기근이 사울의 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를 물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어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울의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넘겨주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만은 확실히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주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사울의 죄로 인해 죽게 된 자신의 아들들을 비롯한 7명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자 밤낮으로 그 시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이번 기회에 사울 가문 전체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가문 전체의 장례를 치러주자 마침내 3년 기근이 끝이 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이미 곰과 사자 그리고 골리앗과도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물러섬 없이 용기 있게 나가 싸워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윗 대신 다윗의 부하 용사들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비롯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윗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찬양을 신명기를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종 모세 못지않게 내 종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은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노래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둘째, 다윗은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다윗의 찬양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에서 그리고 많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은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꿈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인의 삶으로 실현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1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브이봇에서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브이봇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리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